안녕하세요. 디오팁입니다. 네, 오늘도 같이 지구를 한번 탐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성 사진을 이렇게 보다 보면은 여러분들 그 환공포증이라는 병 아세요? 작은 동글동글한 점들이 모여 있는 걸 보면은 좀 공포를 느끼는 그런 병이라고 하는데, 이 위성 사진을 보다가 그런 환공포증을 느끼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요런 것도 있고, 네, 이렇게 지도 위에 동글동글한 모양이 막 박혀 있는 게 보이잖아요. 이게 과연 뭘까요? 네, 여러분, 오늘은 이집트로 가보겠습니다. 여기 아프리카 대륙 북부에 큰 강이 하나 보이죠? 여기가 바로 나일강인데요. 나일강의 서쪽으로는 다 사하라 사막이에요. 그런데 이게 뭘까요? 사막 한가운데 뭔가 동글동글한 원형이 그려져 있죠? 여기도 있고, 여기는 뭔가 만들어지다 만 모습이고요. 네, 여기 엄청나게 많은 동그라미들이 사막 한가운데 그려져 있어요. 이게 뭘까요? 네, 여러분들 다 추측하셨다시피 농사 짓는 모습이죠. 중앙회전식 관계 농업이라고 해서요. 거대한 스프링클러가 회전식으로 돌아가면서 물을 뿌려주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만 이렇게 식물들이 자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여기 다 사막인데 그럼 물을 어디서 끌어오냐, 이게요, 여기 땅에서 지하수를 뽑아내서 그걸로 농사를 짓는데요. 그래도 이 진짜 모래밖에 없는 사막인 것 같은데 이 아래에 지하수가 있나봐요. 네, 여기는 이집트 서부에 위치한 이스트 오아이넛이라는 곳인데요. 여기가 어디냐면은 바로 세계 최대 사막인 사하라 사막이에요. 이스트 오아이넛은 연간 강수량이 몇 센티미터밖에 안 될 정도로 지구에서 가장 건조한 극건조 지역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이집트가 농업 수요가 증가하니까 1998년에 이곳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가 하나도 오지 않는 이 척박한 땅을 이제 농지로 개간하기 위해서 이런 대규모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됐는데요. 지하수를 끌어올려가지고 스프링클러로 이 반경 400m 지역에 물을 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연적인 방법으로는 도저히 경작이 안 되는 이런 사막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된 거죠. 이렇게 보시면은 가운데 중심으로 길게 스프링클러가 뻗어 있고, 중간에 바퀴가 있어서 이렇게 그 바퀴가 지나간 자리에 선이 생긴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런데 이 사막에 도대체 지하수가 어디에 있냐, 정말 파도 여기는 모래만 나올 것 같은데요. 이 지하수가요 세계 최대의 사암 대수층이 있대요. 이 아래 누비아 대수층이라고, 거의 1만 년 전에 이 땅속에 갇혀있던 그런 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만 년 전에는 이 지역이 아주 습한 지역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걸 화석수라고 한대요. 거의 화석과 같은 물이다. 이렇게 땅속 깊은 곳에 있는 물을 이렇게 뽑아다 써도 괜찮은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래서 이런 사막에서 이렇게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활주로도 보이네요. 아마 여기 농장들에 농약치고 그런 비행기가 필요해서 활주로가 있는 것 같은데요. 농약 살포하는 비행기를 세워놓는 경납고 같은 시설도 보이네요. 한쪽은 색깔이 다른 게 수확을 한 건가? 아무튼 뭐 여기 일조량 하나는 끝내주겠죠. 그래서 밀이나 보리, 감자 뭐 이런 작물들을 많이 심는데, 예, 일조량이 좋아가지고 수확량도 아주 괜찮게 나온다고 합니다. 보시면은 스프링클러로 물이 뿌려진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이 아주 극명하게 나눠지고 있죠. 그만큼 여기서는 이렇게 인위적으로 물을 공급해주지 않으면 정말 풀 한 포기 자라기 힘들 정도로 척박한 땅이라는 거예요. 보시면은 좀 색깔이 짙은 초록색 원이 있고 색깔이 좀 희미한 곳이 있잖아요. 여기도 어쨌든 지하에서 물을 뽑아내지만
물이 좀 부족해져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색깔 희미한 곳은 농사를 안 짓고 있는 곳이래요. 물이 부족해서. 아까 여기 원 하나가 넓이가 어떻다고 했었죠? 아, 반경이 400m. 스프링클러 반경이 400m면 이 원의 지름은 800m라는 거죠? 거의 1km에 가깝네요. 원 하나의 지름이 800m, 거의 1km에 육박하는 그런 넓은 지역입니다. 그러면 이 원이 10개만 모여있어도 거기가 10km라는 건데 한번 재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중간에 원이 작은 게 하나 꼈는데 거의 9km 정도 되네요. 10개가 아래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개에 800m. 그러네, 딱 맞네. 10개가 8130m니까 8km 조금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 하나의 지름이 800m 맞죠? 여기 지상에서 어떤 모습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뭐 시들어 있는 작물도 보이고, 야자나무인가? 야자나무. 오,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네요. 더운데. 와, 끝도 없이 펼쳐진 거 보세요. 진짜 장관이네요. 네, 요렇게 요런 게 뱅글뱅글 돌아가면서 물을 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중간에 바퀴가 달려가지고 크게 한 바퀴 도는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날씨가 워낙 덥고 건조하니까 물을 뿌려도 금방 마르긴 하겠어요. 이게 무슨 작물인가? 감자인가? 요거는 밀 같고. 멀리 모래 언덕도 보이네요. 이렇게. 와, 여기 멋있다. 근데 여기 사막에서 모래바람이 막 모래폭풍이 불어서 이 작물들을 덮치면은 어떻게 되나? 여기 변전소 같은 모습도 보이네요. 물을 끌어올리려면 전기도 당연히 필요하겠죠. 네, 이렇게 이집트 서부에 있는 이스트 오하이넛이라는 지역 알아봤고요. 아까 봤던 그런 원형 관계시설 만드는 중국 회사가 있더라고요. 중앙 농장 중앙 피봇 관계 시스템. 관계라는 게 이제 물을 끌어와서 농사 짓는 거죠. 네, 이렇게. 노란색은 요거 유채인가? 카눌라유? 아까 이집트에 있는 것도 이 회사 제품일까요? 다 비슷하게 생겼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는 뭐 본래야 볼 수 없는 그런 모습이네요. 아, 이렇게 처음에 공사를 할 때 이렇게 하는군요. 가운데 박아가지고. 아까 구글 지도, 이집트에서 본 구글 지도에서 본 것과 거의 흡사한 제품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농사 짓는 데가 이집트만 있냐? 절대 그렇지 않죠. 다음은 사우디아라비아로 가보겠습니다. 발델셔한. 여긴 아주 모양이 획일적이지 않고 다양하게 돼 있네요. 이건 뭐야? 여기는 왜 이렇게 한 바퀴 못 돌리고 이상하게 만들어놨네? 만들다 보니까 겹쳤나? 아주 재밌네요. 이렇게 겹쳐져서 한 바퀴 돌지 못하는 그런 것도 있네요. 왜 이렇게 만들었지? 뭔가 땅의 권리 관계가 좀 있었나 보죠? 한 바퀴 돌리고 싶은데 돌리질 못해. 와, 여기 장난 아니네. 엄청 많네요. 여기는 뭐 마을 가운데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돌리면서 농사 짓고 그런 데도 있네요. 신기하다. 쭉 한번 내려가면서 보겠습니다. 이 사우디에 있는 원형 관계 시설은 뭔가 클림트 그림에서 본 것 같은데? 이 모양? 원의 모양이나 지름이나 이런 게 아주 다양한 모습이네요. 그런 데도 있고. 이건 되게 크다. 여태까지 본 것 중에 제일 지름이 큰 것 같아요. 제일 비싼 거 사셨네요. 여기 아래도 큰 게 있고. 농사하다가 좀 망한 데도 있나 봐요. 이런 데는 농사를 지은 흔적은 있는데 지금 물이 안 나오는지 뭐 어쨌는지 지금은 다시 메말라 버린 땅의 모습입니다. 뭔가 신비롭고 아름다운데요. 그죠? 뭔가 획일적인 것도 이 정돈된 아름다움 있지만, 여기 보세요. 여기 사우디아라비아는 지름도 제각각이고 위치도 막 제각각이고 이런 불규칙한 속에서도 뭔가 아름다움이 있죠. 재밌네. 와, 엄청 많네. 와, 뭐야 이거. 와, 여기는 좀 정돈이 잘 돼 있어요. 여기는 어디 기업에서 하나 보다. 여기 아래는 기업형, 위에는 자영업자들, 개인들이 돌리고 있는 그런 농업지역이 아닐까? 어디까지나 저의 추측입니다. 이 원 하나가 얼마나 큰지 저 도시를 보면은 대충 가늠이 되실 거예요. 지금 도시가 요런데 모양이 원 하나가 이렇게 크죠.
결과적으로 사막에다가 이렇게 어쨌든 농사를 지으면은 좀 좋은 거 아닌가요? 사막화를 좀 막을 수도 있고 먼지도 덜 날릴 거고 식량 문제도 해결하고 지하수를 뽑는 게 좀 문제긴 한데 여기는 어떻게 원들이 색깔이 다르지? 아 여기다 제각각 다른 작물을 심었나 보다. 그래서 이렇게 색깔이 다르게 보이나 봐요. 여기는 한쪽은 수확을 했고 한쪽은 안 했고. 아 재밌네. 이거 무슨 원형 그래프 같죠? 이거 보고 조금 징그럽다고 느끼시는 분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번 영상은 살짝 패스를 하셔도 좋습니다. 징그러운데 억지로 볼 필요 없죠. 아 여기 어떤 거 키우고 있나 사진을 한번 볼까요? 어? 이거는 뭐지? 올리브 나무 같기도 한데 이건 근데 원형 그게 아닌데요? 이번엔 좀 멀리 아메리카로 가보겠습니다. 네 여기는 미국의 아이다호주예요. 아이다호 여기 보시면은 와우 스네이크 강이라고 있고요. 그 주변으로 스네이크 강이라고 있고 그 주변으로 이렇게 경작지가 형성된 모습인데요. 뭐 바둑판식으로 구획이 된 것도 있고 또 원형 관계를 해서 둥글둥글한 모양으로 경작지가 형성된 것도 있네요. 기본적으로 여기는 사막은 아닌 것 같고요. 강이 흐르고 있어서 이집트처럼 지하수를 활용한 게 아니라 강물을 퍼올려서 농사를 짓는 그런 지역이 아닌가 싶어요. 이 호수 색깔이 왜 이러죠? 이상한데? 근데 그 경작지 규모가 어마어마하죠. 우리나라랑은 뭐 비교도 안 되는 규모입니다. 여기 지금 지도상에 보이는 이 아이다호주의 경작지가 거의 뭐 우리 사우스 코리아만 하지 않나. 그 정도는 아닌가? 엄청나게 많아요. 여기도 여긴 좀 사막 지역 같죠? 이렇게 물을 뿌려서 농사 짓는 모습. 여기도 아 근데 보니까 이 원형 관계 농업을 할 수 있는 조건이 하나 있네요. 땅이 평지여야 돼. 그죠? 이게 어떻게 이렇게 생겼나 보니까 요 산지에는 없어요. 그죠? 여기도 여기 경사가 있으니까 반밖에 못 돌리잖아. 기본적으로 평지여야 된다. 바퀴가 굴러가야 되니까. 그리고 그 파이프 바가 있잖아요. 바가 그게 이렇게 경사가 있으면 그게 이렇게 돌질 못하잖아요. 걸리잖아 가다가. 그리고 요렇게 동글동글 동글뱅이가 있는 곳은 다 평지라는 얘기죠. 여러분들 이렇게 위성사진을 보시거나 아니면은 미국 가실 때 워싱턴이나 뉴욕으로 가는 비행기에서 미국 땅을 내려다보는데 이렇게 동글동글한 게 보인다 그러면은 그 지역은 평지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야 이건? 아 여기 경치 끝내주네요. 아이다호주 참 이렇게 농사 짓는 땅 외에도 보면은 이렇게 위성사진으로 보면 놀고 있는 땅도 참 많아요. 땅이 넓으니까 참 부럽습니다. 동글동글한 모양의 경작지와 네온한 모양의 경작지가 조화롭게 섞여있는 그런 지역이네요. 이런 데서 소 같은 거 키워도 잘 되지 않을까요? 옆에서 밀 키워가지고 바로 밀이나 옥수수 키워서 바로 소한테 먹이면 되니까 엄청 좋을 것 같은데. 네 여러분 오늘은 지도에서 봤을 때 동글동글한 게 뭔가 싶어서 찾아봤던 원형 스프링클러를 이용해서 농사를 짓고 있는 그런 지역을 한번 찾아가 보았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